준호는 뭘 배웠나요? 그 동물 이름 얘기하고 하여튼 그 동물이 무엇인지 묻고 그 무엇인지를 어떤 동물이라고 예 안녕하세요 어떤 동물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이런 거 배웠죠 그쵸? 네. 근데 어디에 있는 몇 마리예요 계속해서 멀리 있는 거예요? 가까이 있는 거예요? 가까이 있는 거예요. 가까이 있는 몇 마리예요? 가까이 있는 한 마리요. 그래서 계속해서 이 표현에서 물어볼 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? 디스요. 디스죠. 됐습니까? 그래서 네. 이것은 함수인가요? Is this a cow? cow 어떻게 씁니까? C-O-W 그렇죠. Is this a cow? 됐습니까? 네. Is this a cow? 그러면 이게 분명히 몇 마리니까? 한 마리니까. 한 마리니까. 대답하는 사람은 this 대신에 암만 길어봤자 it을 쓴단 말이죠. 그래서 cow가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? Yes, it is. Yes, it is고요. Yes, it is 뒤에 생략된 말은 yes, it is a cow. 그렇죠. it은 뭐 대신 왔어요? is this요. this 대신 왔죠. 그러니까 네. 네. 그래서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i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네.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이것은 돼지인가요? Is this a pig? Is this a pig? 가까이 있는 어떤 녀석의 정체를 확인하고 있죠. Is this a pig? 그랬더니 pig가 맞으니까 Yes, it is 뒤에 생략된 말까지? A pig 그렇죠. Yes, it is a pig Yes, it is 그 다음에 이것은 암탉인가요? Is this a hen? Is this a hen? 어떻게 써요? H-E-N N. 그렇죠. Is this a hen? 오케이. 그랬더니 암탉이 아니고 수탉이니까 뭐라 그래요? No, it isn't. It isn't? 그 다음? It a rooster. 어딘가 틀렸는데요? It's a rooster 해야 되겠죠. It는 뭐의 줄임말이고? It is요. 오케이.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? 예를 보고 비동사 비동사는 종류는 am, is, are 세 가지가 있고 뜻은? 네. 이다와 있다 여기서는 뭐? 이다야 있다야? 이다 수탁 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문장에 안 나온 단어들 확인하겠습니다 염소가 있네요 고우트. 염소는? goat죠 goat 어떻게 써요? G-O-A-T 그렇죠 이것은 염소입니까? Is this a goat? Is this a goat? 하면 되겠죠. 그 다음에 말도 나오네요. 그래서 말은? Horse. Horse 쓰는 법? H-O-R-S-E 그래서 이것은 말인가요? Is this a horse? Is this a horse? 됐습니까? 네. 오케이. 그 다음에 토끼도 나오네요. 토끼는? Rabbit 쓰는 법? R-A-B-B-I-T 그렇죠. 이것은 토끼인가요? Is this a rabbit? 오케이. 잘했습니다. 훌륭하게 잘했네요. 네, 그럼 저도 스피킹해요.